저는요, 그 이재명 대표를 전에는 잘 몰랐어요. 경기도 지사 되고 나서부터 좀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같은 사람 같으면은요, 저는 뭐 물론 대통령 깜도 아니지만 성질 나서도 못해요. 저한테 저러면은요, 맞짱 뜨자고 그냥 이렇게 판 깨고 말아요. 이렇게 압수수색 거치면서 아주 의연하게 버텨내는 과정이라든가, 그렇게도 외신기자 클럽 회견하는 거 보니까 한 내용이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조금 그 거친 표현도 좀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다듬어져 있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오는 날 그냥 그런데 어떻게 상황 경제 문제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Dangerous! 외신 기자 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수치스럽다고 할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표님께서 옛날에 그 성남시장 저쪽 대사를 강요해서 추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압수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만 봐도 339번을 당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을 하나씩만 할까요? 청문회 하는 기분입니다. 오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것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우산입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국 무당이 당헌, 당규, 뭐 공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 나라를요 유튜브 무당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팬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저질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Are you a dangerous man? 저질 지도자들.